오늘 공연은 다들 아시겠지만 향산 주소연 선생이 서암 전통문화대상 수상을 했고요. 또 소리길에 들어선 지 4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두 가지를 기념해서 마련한 공연이 되겠습니다. 서암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우리 주소연 선생이 하고 있는 작업들도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통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결국은 이런 힘들이 모여서 광주가 애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의 자랑스러운 광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이 서한문화재단과 주소연 명창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.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기대가 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 무대는 성금연료 가야금 산조를 위한 합주입니다. 첫 시작을 주소연 명창이 사실 소리꾼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근데 가야금 산조를 시작하는 이유는 주소연 명창이 40년 전에 국악의 첫 입문을 가야금으로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순천에서 박정래 스님께 가야금 또 가야금 병창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시는데요. 박정래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버님이 박봉래 선생님 또 작은아버지가 박봉술 선생님 이분들이 결국 동편제의 거장이신 송만갑 선생님의 수제자들이셨죠. 이 동편제 계열을 잇고 계시는 박정래 선생님에게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으로 국악에 입문을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여 첫 무대를 가야금 산조로 꾸며보았습니다. 본래 가야금 산조라고 하면 이제 독주로 연주를 하셔야 되지만 오늘은 아쟁과 대금이 함께 연주하는 형태로 다시 재구성을 하셨어요. 오늘 무대를 위해서 재구성을 한 것이니까 더 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별히 오늘 공연에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. 네, 무대 뒤편에 이 공연 보시는 내내 뒤쪽 화면에 아주 멋진 그림 또 사진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평생 이 소리여 소리여라고 그 소리를 정말 듣기 좋은 소리 듣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주소연 명창의 완벽한 짝꿍이시죠. 이 보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시는 박홍수 교수님께서 오늘 무대 미술을 맡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귀한 작품들을 뒤쪽에 계속 보여주실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은 보고 듣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첫 무대를 큰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